오늘 수상하시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심사평 전에 저도 간략한 인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2월이면 문인들은 상당히 바쁩니다. 문학에 꽂힌 시상식과 송년회가 12월에 거의 모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두 군데 세 군데 지금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센터 그 문인협회에 오면서 참 저 기분이 좋아요.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동쪽 끝에서 서쪽 끝이거든요. 저희 집하고. 그래서 2시간이 걸려서 오는데도 아유 오늘은 기분이 좋습니다. 왜? 여기 와서 보면 회원들이 단합하고 협력하고 또 우리 회장님이 아주 열심히 하세요. 이게 딱 보면 이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한민국에 큰 단체들이 많습니다. 어느 단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한 50여 년된 단체인데 그 단체는 자기 그 협회의 사람들 그쪽 사람들만 간부가 되고 이사장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정록 회장은 지연, 혈연 뭐 이거 없어요. 학연, 지연, 혈연 이정록 회장님 그런 거 있습니까? 없지요. 네. 네. 아주 저도 서울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 지역구가 없습니다. 전국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9세기, 20세기를 살아가는 단체도 있는가 하면은 생긴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지역구, 혈연 이런 것 없이 학연 없이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21세기의 융합과 통섭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회장이 참 전 마음에 들어서 여기 오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도 빨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회 삼통문학상 심사평 총평을 우선 하겠습니다. 이번 응모작들의 수준이 비교적 평균 수준이고 아쉬운 점은 대작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난번 제6회 삼통문학상 때는 상당히 좋은 작품들이 두세 분 나오셔서 저도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러나 예술은 늦은 때는 없습니다. 빛나는 보석은 언제든 눈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수상자들은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빛나는 작품을 쓰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간략하게 심사를 하라고 했는데 수상자들은 사실 내 심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할애되더라도 제가 한번 한번 짧게라도 심사평을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을 받으시는 이종식 시인님. 이종식 시인의 시들은 사랑을 주제로 사유의 외형과 내포가 의미를 확장하여 시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들은 존재에 대한 확인으로서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정당성에 대한 사유와 감성을 전달하고 있으며 글의 주제가 분명하고 표현력도 좋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메타포 처리가 설득의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전체적인 흐름이 희망적인 시로서 읽히고 있어 대상으로 선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그 삼토문학 제7호에 고장난 수레바퀴가 우리 대상 수상자의 그 표제로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수상 장주호 시인의 시는 괴소를 짓는 장인에서 명품으로 짓겠다는 발상이 참신하고 기법이 세련되게 구사되고 있으며 시인의 미적 정신이 굳은 의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시인의 피해의 활용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완성도가 높고 시어들은 기하학적 언어의 활용이 풍요로워서 상상력의 단초가 되고 따뜻한 이모션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우수상 이규호 시인은 고단한 삶의 여정에서 여유로움을 갖고자 하며 인생을 페르소나로 생각하는 화자는 인간의 이중성을 갈파하고 있으며 삶의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에서 철학적인 시품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규호 시인의 작품들은 사유의 깊이가 넓고 깊어 철학적이며 생에 대한 인식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어 안정적인 시입니다. 최우수상 박지수 시인은 체험적인 시로서 삶을 달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사랑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예찬을 하고 있으며 반복 요법이 리듬을 타면서 음악적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음악성과 회화성을 잘 살려 시를 빚어내고 있으며 공감을 주고 있어 대중에 다가가는 시를 잘 쓰리라는 생각이 되어서 수상작으로 선했습니다. 우수상 홍선종 시인님은 고향을 추억하는 이미지를 시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시인은 어떤 연유인지 지금은 고향에 갈 수 없지만 고향을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체험에서 얻은 아포리즘의 시로 읽히고 있습니다. 하루를 소홀히 살아가는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웅변으로 일갈하여 질타하며 각자 자기 이야기에 취해 타자의 무관심한 세상을 비판하는 시들입니다. 우수상 조숙한 시인은 시의 생명은 감동입니다. 시인은 사랑을 통해 아픔을 체험하며 자아 성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 세상과 인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으며 상처를 받은 자에게 동병상련의 그 동지애를 느끼게 하는 시들입니다. 시 슬픔 표현 방정식에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부분은 어머니가 슬플 때는 눈보다 가슴이 먼저 젖는다는 그 부분은 백미입니다. 우수상 강요거 시인은 시어의 의미는 상징성입니다. 쓸모가 다해 버려야 하는 몽당 빗자루는 지구에 오염이 될까봐 버릴 수 없다며 우리 인생사에 비유하여 몽당 빗자루 같은 물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합류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은 소외되고 버려진 것에 대한 또 관심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담고 있어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우수상 오수경 시인은 눈물의 색깔이 있다니 시인의 그 상상력이 아주 놀랍습니다. 기쁨과 환희, 감사는 노랑 눈물이라며 사랑과 추억을 찾아간다는 낭만적인 시를 쓰고 있습니다. 고통과 기쁨의 산물인 시를 예찬하는 시도 있습니다. 시는 카타르시스입니다. 고통 뒤에 찾아온 문학은 상처를 기억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치유의 시약이 되고 있습니다. 우수상 정정기 시인은 사명감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에 관한 시입니다. 확고한 가치관과 책임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시로서 약자에 대한 연민과 배려의 시약입니다. 당파로 어지러웠던 옛 선비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는 들꽃의 질긴 생명력을 노래하는 시들입니다. 타자에 대한 관심과 소외된 것,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깊은 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필 부문 우수상 이연수 작가님, 수필은 평이한 소재로도 독자를 감동시킬 수 있어야 능력 있는 작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테크놀로지 시대의 수필 문학은 좀 더 사적인 소재를 해학과 풍자로 리얼리티를 살려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수필이라고 하겠습니다. 작가는 그 흔한 고부 갈등이라는 진부한 이야기가 아닌 배려와 사랑이 담긴 글을 담고 있어서 수필감이 되고 있습니다. 두 편의 수필은 휴머니즘의 목소리를 담은 진솔한 서정 수필의 글로서 문장을 끌고 나가는 힘이 있고 내용도 충실합니다. 이상으로서 열 분의 그 심사평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보기 힘든 시의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열 분의 심사도 아홉 분이 시고 한 분이 수필을 제가 심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 전만 해도 한국인들은 모이면은 세 명만 모이면은 고스톱을 하고 술을 마시면 2차 3차를 가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곳을 가도 시를 낭송하는 시가 뿌리를 내리는 시가 문화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좋은 저는 시가 대한민국을 위상을 높이는 좋은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을 써서 대한민국을 위상을 높이는데 좋은 문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